원하는 내용을 글로 써놓으면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 소라를 얼마 전 미국의 오픈 AI사가 공개했죠. 전 세계에서 충격적이란 반응이 끊이질 않았는데 두달 만에 중국이 비슷한 기술을 내놨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판 소라로 불리는 생성형 AI 모델 비두가 만든 시연 영상입니다. 장난감 배가 카펫 위를 항해하고 있다 같은 짧은 문장만 AI에 주고 스스로 영상을 만들게 한 겁니다. 자금성에 용이 나타나고 호숫가에 판다가 기타를 치는 등 중국적 요소가 반영된 걸 특징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3월 설립된 중국 AI 전문가 스타트업과 칭화대가 합작해 1년 만에 성과를 낸 겁니다. 미국 오픈 AI의 소라가 만든 영상에 나온 모델을 패러디해 가죽 재킷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곰이 거리를 걷는 영상도 내놨습니다. 这么短的时间里头就能够打造出这么明亮的产品，是非常的令人鼓舞。 소라 수준에 근접한 최초의 중국산 AI 모델이라 자평하지만 아직은 최대 영상 길이가 16초에 불과해 소라의 60초와는 큰 차이가 나는 데다 현실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봉쇄 조치로 AI용 고사양 반도체 수입이 막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지난 6월 소라가 공개됐을 때 큰 충격을 받았던 중국이 두 달 만에 대항마를 내놓으면서 중국의 첨단 AI 기술이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어 고무적이란 평가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